안녕하세요, 국민분들. 이곳은 부산의 최대 방송사 KNN입니다. 저기였어요. 오셨어요? 아, 나오셔도 돼요? 네, 한번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저를 오늘 특별히 집에 좀 초대를 받았는데 저한테 여기서 내가 뭘 만들고 가는가? 네. 초대를 받고 오는데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좀 센스 있게 집에 그냥 가는 빈손으로 가잖아요. 원래 우리 어른들이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생각을 해봤는데 꽃이라는 게 갑자기 생각나더라고. 일단 이분이 불러온데 아무도 안 계세요. 여기 설정이 아니고요. 진짜 빈 공간에 딱 꽃이에요. 세대 분리형으로 원래 집이 만들어져가지고, 아, 이쪽에는 이제 작은 집, 이쪽에는 큰 집 이렇게 살 수 있게 돼 있는데, 이쪽은 저희 이제 거실하고 안방이고, 이쪽에 방이 네 개가 있는데, 이건 애기들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여기 미니 거실. 예, 이게 애기들 책을 이렇게 주려고. 우리 이제 아이들한테 미안해진다. 이 가구는 다 제작하신 건가요? 예, 요건 다 제작 가구.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책이? 직원들 드리려고. 어머머머머. 제가 너무 부러운 게 저희 집은 지금 층고가 되게 낮거든요. 아, 예. 지금 새로 하는 집이 층고가 되게 높아요. 한 2.5m 넘을 것 같은데? 2.8m 엄청 높은 거야. 여기 다운라이트는 몇 인치 넣으신 거예요? 3인치, 2인치는 좀 거실 같은 예쁘게 보이고 싶은데 조금씩 넣으시고, 저도 공부하는 공간에는 좀 다운라이트를 큰 걸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여기는 손님 화장실, 화장실이 있는데 다 작아요. 거울이 이거 뭐죠? 혹시 돌아가나요? 예, 돌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각도를 조절할 수 있네요. 이 타일이 굉장히 비싼 겁니다. 국내. 이 타일이 굉장히 비싸요. 세면대도 제작하신 거죠? 세면대로 제작하셨어, 그러니까. 여기는 혹시 무슨 제품을 쓰셨나요? 토토! 토토는 이 변기계 에르메스라고 합니다. 맞아요. 오! 와! 이거 진짜 이게 어떤 의도냐면 아이의 눈높이에서 너무 잘 보는 거. 어른들은 안 보이지만 아이들을 위한 작은 세계를 만들어준 거예요. 열어보고. 이거는 수납장. 이게 수납장이었구나. 난 이게 왜 붙어있지 했는데. 야, 어머! 키친 스위트 어른 냉장고 정수기. 예. 소비자 아까 1,600만 원인데 갑자기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 저도 이거를 받아볼 예정인데 너무 예쁘다. 세라믹은 보시면 절개선이 있어요. 대신 여기 뜨거운 것도 넣을 수 있고 아무렇게나 써도 기스가 안 납니다. 근데 이거는 무조건 한 판을 다 들고 와야 되고 가공을 여기 앉은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최소 가장 싼 세라믹 시작이 800만 원대부터 시작해요. 옆에까지 세라믹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네요. 1,000만 원. 벽면까지도. 그러네요. 이거는 이렇게 큰 그 집에서만 쓸 수 있는 주방이에요. 네. 저희 집은 평수는 큰데 가로폭 좁아 이거 못했어요. 아일랜드를 못했어요. 구독자님들이 만약에 아일랜드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2,400개 안 나오시면은 과감하게 폼을 접으시고 3m 넘어야지 폼이 나요. 여기 2,800mm였잖아요. 천장보다 얘가 1.2배는 넓어야지 길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아일랜드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주방구도 나왔어요. 이 주방구도 이제 팔맥 주방구도라고 해가지고 기생충에 나왔던. 기생충에 나왔던. 그죠. 기생충에 조여정 씨가 여기 요리하면서 위에 막 후추통하고 쫙 올려놨다 그거죠. 네. 조명도 들어오지 않나요? 맞아요. 쫙 들어오죠, 조명. 그렇죠. 그래가지고 밤에 이제 무드등으로 쓰면은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프레스텐체어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단순한 디자인이잖아요. 네. 굉장히 앉으면 되게 폭신해서 편안한 디자인이고요. 북유럽 디자인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리 모양을 보면요, 이게 직각으로 떨어지지 않고 살짝 이렇게 돼 있어요. 사선으로? 네, 약간. 그게 네. 좀 더 심한 브랜드도 심할수록 귀여운 느낌으로 가는데 어딘가로 살짝 돼 있죠. 여기 북유럽 디자인 특징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자들은 로망이 있어요. 이렇게 설거지 할 때 일단 벽보고 하면 되게 서럽거든요. 그쵸. 그래서 밖 같은 경우나 아니면 거실을 보고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백조 깐포르테는 소비자 가격이 80만 불로 되고요. 깐포르테라는 게 물을 튀겼을 때 소리가 조용해요. 퉁퉁 튀기는 소리가. 그 소리가 안 난단 말이에요. 네. 아, 그렇네요. 아니, 뭐 깐포르테 긴 소리처럼. 네, 안 나고요. 아, 출전 진짜 깊다. 요거는 한스 그로에 제품. 그로에가 있고 한스 그로에가 있어요. 두 개가 다른 건가요? 두 개가 양대 산맥입니다. 두 개 브랜드고 한스 그로에가 아빠고 그로에가 둘째 아들 건데요. 네, 한스 그로에는 여러분 아시는 샤워기를 개발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 정말 놀라운 게 원래 독일의 유명한 청소부였어요. 청소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특이한 거는 저도 이거 써보진 않았는데요.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렇게 뭐 바뀌기도 하고 여기가 퀵클린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독일 같은 데는 물에 석회질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때가 끼고 이걸 자동으로 방지해줘요. 그 특허를 갖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아니 그리고 이 스위치가 있는 거, 세 개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자동으로 다 이렇게 해봤죠. 우와, 이런 용광을 내려 이걸 먼저 내려놓고 있었어야 되는데. 아 근데 내리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맞죠? 약간 스튜디오처럼 되고. 선피가 웬만 연예인들 집 인테리어 예쁘게 하신 분 다 이거 쓰시더라고요. 아 이거는 지금 통합인가요? 예, 통합. 아, 제가 지금 통합을 했어요, 통합. 아. 근데 세 개가 있는 게 따로따로네요. 이 인테리어에서 되게 특이하다 생각한 거는 요즘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일을 거의 무광을 쓰세요. 이렇게 유광을 쓰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게 뭐 제가 설명을 들을 때는 무광이 고급스러운 거예요 라고 얘기 안내를 많이 하는데 유광을 까니까 되게 시원해 보여. 저도 완전 너무 이쁜데요. 저는 실린팬을 달았어요. 저희 집은 청보가 좀 낮은데도 제가 원래는 높은 집에만 달아야 되는데 밑에 와보세요. 이게 입고 없고 진짜 달라요. 너무 시원해요. 너무 시원해요. 현대인에게 정 필수템. 이게 에어컨 바람이랑 같이 합쳐지니까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이거 이몰라 체어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만든 사람이 한스 페테르센인가 봐 그래요. 디자이너가 대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젊을 때 보 컨셉에서 의뢰를 받아요. 유행을 타지 않고 질리지 않는 안락 의자 만들어달라. 근데 역발상을 해서 그러면 굉장히 쇼킹한 안락 의자. 존재가 확실한 걸 만들겠어요. 약간 섣불 같기도 하고. 야. 와. 여기 이제 도와주신 게 바깥의 뷰가 정말 대박입니다. 진짜 여기가 이제 이 월드마크 96평형 펜트하우스의 메인 거실 뷰거든요. 와. 네. 이건 강인가요? 수영강, 강알리, 해운대 바닷가. 여기 밑에 보면요, 지금 굉장히 특이하게 돼 있는데 이건 뭔가요? 이게 에탄올로. 예, 맞습니다. 에탄올. 아~ 네. 에탄올 말고요? 예.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이 신문물을 볼 때 항상 신기합니다. 오, 말 놀래라. 괜찮다, 너. 와, 순간 동시에 다 놀랬다. 마치 구이버터 또 이런 식으로. 이래가 마시멜로우를 구워 먹는다는 거죠. 네. 이렇게. 아, 저 기가 막힙니다. 아, 사장 조심하십시오. 네. 아니 그렇게 열기가 막 뜨거운 건 아닌데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나와요. 한마디로 뜨시다. 뜨시다. 자, 여기 또 소파가 있거든요. 또 소파 이거는 웬델보 마호 소파. 원래는 이게 꼬냑 색상이 제일 인기가 많거든요. 가죽으로 된 거. 근데 패브릭을 쓰셔가지고 좀 더 부드러운. 이게 짧으면은 눕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영화 볼 때 되게 좋고 이게 굉장히 가로 넓어요. 근데 높이가 낮다 보니까 답답한 느낌이 별로 없는 거라서 좋아하시고요. 요 소파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 안에가 구스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괜찮은데 점점 꺼집니다. 근데 꺼지는 게 그걸 즐기셔야 돼요. 내가 진품. 이걸 사용하고 있구나. 이게 진품이다. 이거 스위치 보세요. 이게 뭐예요? 우와! 비행기 뭐 어디 비행기? 전 T인가요? 신혼거나 여기? H라서 헬리콥터거나? 헬리콥터 스피커 제어. 스피커 제어? 네. 예. 예. 스위치라고 해서 이게 내렸다 올렸다 하는 재미를 조금 가져갔어요. 다시 이렇게 밑으로 할까요? 음악이 다시 켜집니다. 네, 아주 은은하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거실, 안방 뭐 이런 식으로 방마다 세션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와이프 생각인데 제 집에 저 애기들 방까지 멀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마이크로 뛰어나면서 저희도 비몽사몽이니까 네. 일단 와. 음악을 켜놓고 네네. 있으면 애기들이 이제 기어나오고 아니 이렇게 넓은 집에 어릴 때부터 살면 애들이 어떤 느낌일까? 그러게 우리 느껴보지 못한 느낌이죠. 네, 너무 아이들이 부럽네요. 한번 열어볼까요? 와, 뭐야? 방송 의상실인가요 여기는? 사모님 엄마 아우 있으시고 네. 아니 사모님이 취향이 전 비슷하신가 봐요. 옷이 한 다섯 번을 정도 저랑 똑같은 옷이 있네요. 아, 진짜요? 네. 드레스룸에는 에어컨을 안 넣으셨어요. 아, 그러네요. 네. 네. 환기가 요즘 잘 되니까요. 환기 시스템으로. 들어오니까 뭐 크게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유리가 많은 주상복합 거면 사람 되게 덥지 않나요? 에어컨이 지금 거실에 네 대가 있고 방에도 두 대가 있고 이래가지고 창문을 열 수 있어요? 예, 창문 열 수 있습니다. 보셨네요. 이거 뭐예요? 욕실? 와. 아니 이 집 다 토토랬어. 이거 한 게 얼만데? 자, 그리고 샤워부스 지나서 여기 욕조도 있는데요. 대박이다. 지금 조수빈 아나운서께서 욕조 안에 들어가셨는데 얼마나 욕조가 큰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장면이고요. 아 근데 여기 보면 깨알같이 욕조 디테일이 또 있어요. 하얀 자갈을 깔아놓은 거. 아 맞네. 수구가 그냥 스댕 그 노출돼 있으면 좀 별로잖아요. 그거를 자갈로 가리고. 그리고 거울을 또 이렇게 360도 회전. 이 도라기 왜 좋냐면 이쪽에서 무겁다잖아요. 알게 보면 물 이렇게 물이 튀면서 들어오지거든요. 또 이걸 돌려놓으면은 거울이 안 들어오죠. 아 무거울 때. 그러네. 그런 것도 있네요. 아니, 저희 집도 좋은 집이거든요. 네. 어 이게 비교가 안 되네. 무서워. 돌린다고 이제? 아 잠시만. 자 그럼 이제 리카르트 무섭다. 이제 마지막인데 저 여기 이제 마지막 공간인가요? 여기들 목욕하는 공간. 여기 이 실장 꼭. 와. 와 진짜 비싼 거 아니에요?